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주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제가 전주를 2박 3일 여행을 갔다가 이어서 부산을 또 가거든요. 2박 3일 동안 전주는 혼자 가고 부산은 중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전주를 혼자 가는데 제가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2023년도 됐겠다 기념으로 걱정이 진짜 많이 좀 돼요. 근데 계획을 하나도 안 짰어요. 짐 싸는 것도 계속 미루다가 어제 퇴근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때 새벽 2시쯤에 겨우 다 싸가지고 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진짜 너무 피곤해서 아 기차를 미룰까 막 이러다가 왔거든요. 저는 전주에서 한옥에서 자는 게 목표예요. 이번 여행 목표는 잠 푹 잘 자는 거 이게 목표라서 나 요새 좀 잠을 되게 못 잤거든요. 퇴근을 좀 늦게 하면 바로 잠드는 게 너무 아쉬워서 사실 퇴근을 늦게 하면 거의 집 오면 바로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뭐 이것저것 하고 시간이 막 새벽 1-2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번 목표는 1번 맛있는 거 아니야 맛있는 것도 솔직히 목표에 없어요. 그냥 자는 거 잘 자고 쉬다 오는 그게 목표예요. 연차 1년에 뭐 몇 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2월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이렇게 여행을 급하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나라는 동남아인데 얼마 전에 괌을 갔다 오기도 했고 사실 동남아를 갈 만한 친구가 주변에 없었어요. 다 이제 막 길게 휴가를 막 쓰거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내로. 근데 뭐 좋죠. 전주 좋으니까. 혼자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끌고 다닐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캐리어 짐 하나에 보조가방 하나로 짐을 챙겼거든요. 여기 있어요. 지금 기차역으로 가서 SRT 타고 익산역에 가서 익산역에서 KTX 타고 전주역까지 환승을 해야 돼요. 이것도 원래 5분 여유를 두고 환승한 차를 원래 예매를 했었는데 그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길치여서 5분 만에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 캐리어를 끌고 5분 만에 환승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20분 여유 있는 걸로 어제 또 밤에 갑자기 바꿨거든요.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예쁜데? 와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냉장고 우와 진짜 옛날 할머니 집 같다.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 화장실 또 뭐지? 우와 대박. 와 대박이다. 왔어요. 어 뭐야? 어? 이제 슬슬 배가 고파서 고궁수락관이라는 데서 비빔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생각나는 게 비빔밥뿐이었어요. 가봅시다. 전통 비빔밥 하나랑 모주 네. 한 잔이요. 전통이랑 모주 한 잔. 모주 한 잔 나왔습니다. 고목대길 가보려고 했는데 그 한옥마을 한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 공사 중이네요. 지금 진짜 발이 너무 아파서 돌아왔는데 뭐야? 지붕에서 얼음이 떨어졌어. 아 진짜 바보같이 지갑을 두고 간 거예요. 아 진짜 왜 그랬을까? 계좌 이체 되는 데만 돈을 쓸 수 있고 다른 데서 돈을 못 쓴 거예요. 경기전까지 보고 오려고 했는데 거기는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와야겠다. 그래서 내일 여기서 조식을 신청하면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조식을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일단 첫 번째로 경기전을 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잘 사나 봐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근데 이거를 못 듣잖아. 여기 그냥 요것만 조금 사고 왔어요. 내일 들릴 수 있으면 들려서 가족들 거 좀 사고 친구들 줄 거 하나씩 살까 해요. 에그타르트 맛있겠죠? 맛있다. 완전 부드러워요. 제가 진짜 발이 아플만 해요. 제 지금 오후 5시도 약간 안 됐거든요. 저 오늘 몇 걸음을 걸은 거지? 봤는데 11,000걸음. 5시도 안 됐는데 11,000걸음을 걸었어요. 아 힘들어. 숙소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렇게 진짜 완전 옛날 느낌. 저희 할머니네 집도 이렇게 옛날 집은 아닌 느낌. 그래서 모든 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열 때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 되게 옛날 느낌 나고 좋아요. 초코파이 제일 기본 맛. 와 진짜 달 것 같다. 말끔. 주인님이 아니라 우리 그 호스트님 계시는 방에 강아지가 두 마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마리는 엄청 짖어요. 이제 들어오면 짖는데 꼬리는 흔들어요. 아까 찍은 그 강아지인데 한 마리는 방에서 안 나오는데 계속 짖어요. 지금도 짖고 있어요. 쉬다가 좀 나가보던지 간식 좀 먹으면서 쉬겠습니다. 밖에가 이렇게 깜깜해서 이렇게 불도 들어왔어요. 오늘 장거리 이동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씻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아놨어요. 아니 이게 여기가 사람이 안 다닌다는 길인 걸 알지만 그냥 뚫려 있으니까 좀 그냥 불안해. 이렇게 하고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키가 큰 분들은 좀 씻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63인데 천장이 지금 엄청 가깝거든요. 엄청 가깝죠. 씻으면서 눈이 너무 부셨어요. 여러분 조식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반찬이 엄청 많이 주셨어요. 상아찌랑 만두랑 김치랑 요거는 후식 요거트 같고 누룽지랑 과일이랑 디저트까지 주셨어요. 아주 강아지 있다. 어? 어? 쟤 못 본 강아지인데. 아 쟤가 짖던애인가 봐. 요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오징어인데 간장조림같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음식은 많이 안 먹어보는 것 같은데 왠지 따뜻하니 너무 맛있네요. 오늘 일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조식을 먹고 배를 든든하게 채운 다음에 경기전, 어제 카드가 없어서 못 본 경기전을 보러 가고 물짜장을 먹어볼 거거든요. 그 이름이 교동집. 아마도 사경이라는 카페를 가볼 것 같아요. 좀 쉬다가 그 어제 들렸던 풍년제과가 있어요. 좀 사고 남문시장으로 거기서 간단하게 저녁거리를 사서 숙소에 와서 먹는 게 목표입니다.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거의 한 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제 계획을 없이 그냥 막 돌아다녔더니 너무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다녀서 너무 많이 쓸데없이 걸었던 것 같거든요. 동선을 똑똑하게 다니지 못하고 그냥 발 닿는 대로 걷다 보니까 되게 막 거미줄처럼 다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뭐지? 화과자인가? 진짜 수박이네. 원래 계획은 오전에 경기전을 다 보는 거였는데 조식을 맛있게 먹고 잠들어 버렸어요. 지금이 12시인데 이제 나갑니다. 교동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브레이크 타임이 3시부터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추웠어요? 네, 괜찮던데요? 바닥이 뜨끈뜨끈해가지고 그 응답해주시는 사장님은 아니시죠? 응? 어플로 응답해주시는 사장님? 와 우리 딸! 아... 그런 거 같았어 뭔가? 응. 오! 어머어머어머 이거 봐라 어디로 가려고요? 저요 오늘 경기전 구경 가려고요. 아,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친구들도 좀 주고 저도 먹으려고 샀는데 진짜 너무 무거워요. 선물에 샀던 게 뭔가 더 찐 같긴 한데 뭐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진짜 많이 걸었다고 느낀 게 오늘 걸은 걸음이 거의 만 걸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더 짧은 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만 걸음이 넘었었잖아요. 확실히 어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동선을 그래도 경비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진짜 바보 같은 게 이거로 먹는 게 아니라 남문시장을 가서 이게 원래 뭐 피순대가 엄청 유명하대요. 뭐 그런 꼬치 같은 거? 이런 거 구경도 한번 싹 하면서 이것저것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닫은 거야. 갔는데 깜깜해. 그래서 응? 왜 닫았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안 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금, 토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몰랐지. 다시 그 한옥마을 거리로 가가지고 예미 길거리야 유명한 바게트 버거집이 있거든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여러 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더라고요. 맛있다. 겉에 빵이 좀 딱딱하긴 한데 이게 약간 바스러지는 그런 빵이라서 꼭 잠을 일찍 잘 거고 그리고 영상 편집을 좀 하려고요. 아, 몰랐는데 여기 근처에 낮에는 조용했어요. 그 이제 한옥마을 거리에 비하면 좀 더 널찍하고 좀 더 조용한 느낌이었어요. 한옥마을은 엄청 모여있고 약간 시끌벅적하고 한데 여기는 그래도 좀 조용한 느낌이었는데 여기 지금 오면서 저녁 되니까 술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시끌벅적해요 지금. 어제 새벽까지 노래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했는데 여기 근처가 다 술집이더라고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이렇게 조식도 갖다 주셨어요. 어제랑 구성은 똑같은데 그 맛이랑 이런 디저트 과일 이런 게 좀 달라졌어요. 제가 김치를 잘 안 먹어가지고 김치는 빼달라고 해서 빼주셨어요. 아 진짜 어제 자는데 옆에 원래 뚫려있는 창문 있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부시럭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뭔가 패딩 긁히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되게 막 새벽 1시쯤에 되게 조용한데 막 계속 그런 소리가 막 3분에 한 번씩 나가지고 여기가 한옥이다 보니 운동장치가 엄청 튼튼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혼자 다니까 아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너무 무서웠는데 저 이대로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여기 앞창문을 슬쩍 열어보니까 주인분이 저쪽 마당에 서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나가서 한번 이렇게 쓱 봤어요. 그냥 풀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대나무가 여기 벽에 계속 긁혀서 이런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로 이제 전화번호에 112를 찍고 있었어요. 꼭 잠을 일찍 잘 거고 밖에서 혼자 자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별일 없어서 다행이죠.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빗소리 한번 깼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별거 안 하고 아침 먹고 쉬다가 퇴실 시간 맞춰서 그냥 퇴실할 예정이에요.